투데이 마감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형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는 자주 뵀는데 오후마다 항상 이벤트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나오셨나요? 아니요. 일이 없어서. 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미나가 계속 밀리다가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밀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장밋빛 그런 어떤 시각들이 한 번에 꺾여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최근에 네네. 2270포인트 끝에 갔다가 밀릴 때 흐름을 좀 보면 네. 그때 당시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버블 이슈 네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들이 이어지면서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그다음에 뭐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 맞아요. 급등락을 하는 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도 악재성 재료 나온 종목들은 크게 빠지고 호재성 재료 나온 종목들은 뭐 예상보다 크게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면 급등을 했지만 그 보통 정도의 호재성 재료 나오면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제자리를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고점 논란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부터 이미 작년 12월 8일 날 이미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 이게 과거 사스라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 등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공포 심리가 높아질 때 그러니까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뭐 여기서 저기서 사망자 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니까 네. 뭐 좋죠. 네. 거기다가 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국 그 관련된 사람들 입국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이 나오니까 세상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고 거기다 춘절을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공장이 다 멈춰버려요. 그렇죠. 예.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진다면 아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거고 거기다가 그동안 좀 최근 들어서 시진핑 방문에 관련된 기대 때문에 상승을 하던 예. 관련된 소비주들도 동반해서 빠질 수밖에 없죠. 뭐 사실은 메르스 때도 뭐 백화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빠졌는데 과거에 어떤 시기였냐면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폭이 둔화되는 시기.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3,138명도 증가를 했네요. 네. 어제 2,900명, 800명 정도 증가하고 그 전날 2,600명 증가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시기일 때 시장은 크게 이제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미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고점 대비 한 5에서 7%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을 주다가 뭐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리스크들 그리스 디폴트 이슈라든지 뭐 우리는 우리 신용카드 대란이라든지 2003년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더 많이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미 EU 간의 문제, 미이란, 브렉시트 전부 다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되거나 어느 정도 뭐 완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거는 경기 둔화 이슈. 네. 근데 경기 둔화 이슈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그 연준이나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의해서 곧바로 돌아섰던 흐름을 좀 보였고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반등을 좀 주긴 했죠. 근데 2003년도하고 2015년도가 달라요. 2003년도에는 V자 곡선을 그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면 2015년도에는
발생하고 나서 슬 밀렸다가 반등을 주다가 옆으로 횡보해요. 그때는 우리가 소비가 완전히 죽었을 때 아니에요? 그 소비뿐만 아니라 네.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미국도 실적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사실은 메르스가 그때 2015년도 메르스가 치사율이 40%예요. 네. 근데 그랬죠.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2%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 심리에 의해서 시장에 문제를 생겼고 이게 좀 과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03년도, 2015년도 뭐 아니면 그 2009년도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 때나 뭐 이런 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만 60만 명이 걸려가지고 28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사율이 한 17%, 상당히 높았죠. 그때도 높았나요?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상황인데, 뭐 2009년도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 세계 200여 국이 다 걸렸거든요. 네. 신종플루가. 네.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주가 지수 흐름은 그렇게 뭐 별로 영향이 없었죠. 그때는 금방 회복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쵸. 하고 있어요. 예.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고 부양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왔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발생하고 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왜 반등을 주는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좀 궁금해요. 어제 많이 빠졌죠? 네. 어제 많이 빠진 거야. 그 정도의 계속 춘절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였고 오늘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을 했다가 곧바로 반등을 줬던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게 1조 2천억 이하의 유동성 공급한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이번 네. 달 20일 날 네. 대출금리 그 발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분석글들이 좀 있어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중국 정부가 나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양회 이전에 저희들 생각은 이번 주 정도까지 위아래로 그냥 흔들흔들 거리다가 뭐 중순 이후에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사실은 고강도로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은 그럴 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준율이나 네. 금리나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을 네. 했고 근데 재정적인 문제가 여전히 중국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확대하기보다는 세제 개편,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법인세나 법인세라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네. 네. 그거보다는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을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 2008년도에 나왔었던 8월달, 9월달에 나왔었던 그 부양 정책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기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시가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쥐약일 수가 있죠. 어떻게 될지는 공급망 쪽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3월 달에 이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부분들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결국은 미증시가 올라간 거. 근데 미증시 올라간 요인은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죠? 네,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지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경기 둔화를 촉발하기보다는 부양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연준은 계속 유동성 공급 아니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 레포금리 네, 관련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되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는 거죠. 이게 좋은 것들을 지금 현재 보고는 있는데 시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조정에 따른 반등은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강도 자체를 좀 지켜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뭐 1.4% 정도 상승을 네. 했다가 지금 현재 1.1% 정도 강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20% 급등을 네. 해버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상승한 요인은 두 가지예요. 파라소닉이 그러니까
그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 관련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파나소닉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였다면서요. 시장에서는 와우 하면서 이제 막 전기차 네. 관련돼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장초 만에 딱 상승 출발했는데 그 뒤에 쇼커버링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20%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시간외로는 한2% 빠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거기다가 또뭐 목표 주가도 큰 폭의 상향 조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쇼커버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뭐 그동안 이제 나쁘진 않잖아요. 항복인 거죠.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가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공매도는 시장 안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뭐 테슬라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러면 이제 그동안 놀렸던 것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네. 아니, 생각보다 지금 현재 기업 펀더멘털보다 더 많이 오르면은 그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항상 형평성의 문제죠, 그렇죠. 공매도는. 형평성의 예. 문제인 거죠. 그게 안 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매도의 항복이다. 아, 지금 이제 테슬라의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호재가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많이 좀 적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